네, 유명 기타리스트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입니다. 네, 마이클 란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잘 가셨습니까? 아, 나 은총이랑 리뷰 못하겠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보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은총씨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정신줄 놓고 리뷰를 하네요. 네, 잘 가셨대요? 네, 네, 잘 가셨답니다. 아, 네, 네, 잘 가셨다고 해요. 네, 네, 다행이에요. 얼마 전에 왔다 가신 게 이, 저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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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밌는 공연이었겠죠? 아, 저는 예전에 나도 같이 정신줄 놓고 예전에 오셨을 때 전 봐 가지고 네. 이번에 왔을 때 보러 갈까 하다 저는 예전에 봤어서 그렇군요. 그냥 그렇군요.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 유명 기타리스트라고 소개를 주셨지만 네, 정말 유명한 거장 거장이죠. 거장.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그 플레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뭐 네. 정립하신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세션 스타일의 그 플레이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톤과 깔끔함과 그 연주의 그 다른 편곡과 묻어나오는 그런 그 기타의 주법들 같은 거를 정말 많은 레코딩 전문 기타리스트들의 귀감이 됐었던 네, 그런 연주들을 네네.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 실제로 라이브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대단한 양반이다. 라이브를 네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도 들고 두 번, 세 번째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림 시어터 공연하는 거 보고 야 저 CD 틀로 치다 틀어놓고 맞춰서 하는구나라고 봤는데 진짜로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렇죠. 네. 그 타미 엠마뉴엘 이렇게 네. 그 듣고 아 네. 셋이서 치는 거구나. 마이클 란도도 네. CD 틀어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뭔가 CD가 재생되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뭐, 플레이. 저렇게 되나? 어떻게 저렇게 되지? 네. 사운드가 뭐 저렇게 뭔가 다 컴프 건 것 같고 네. 뭐 다 네. 사운드 미리 만져놓은 것 같고 연약한데. 길고 그쵸 맞아요 네. 길고 그런 느낌들의 표현이 아. 너무 디테일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치는 그 플레이가 상당히 정말 보는 기타를 계속 만져요 치시면서 네. 계속 정말 네. 뭐 이렇게 바빠 계속 프로게이머 같이 기타를 치시죠. 오른손이 막 계속 단축키 쓰시고 막 그래요. 네. 엄청 빨라. 아, 단축키가 있나 보죠? 스타트캐스트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어디 있죠? 예. 어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마이클 란도 저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만큼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네, 네. 거장 기타리스트고요. 란도 저희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했던 게 2015년도 5월에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해서 나도 란도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 선생님이 네, 주셨고 네. 저는 부드러운 도시 남자에서 네. 부도남 이렇게 부도남. 네. 네, 2016년 9월에 그 다음 또 란도를 한 번 더 했었는데 선생님은 마이클 란도는 메이플을 출시하라 이렇게 하고 예. 8점 주셨고 저는 화난 란도 하고 네, 또 8점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 2018년 11월에 작년 11월에 했었던 선생님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예. 그리고 은총 씨 지금까지 커스텀샵 기타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아, 그거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세대를 초월하는 스튜디오 사운드에서 8.5, 9.0, 8.5 이렇게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점수가 생각보다 고득점이 아닌 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네, 너무 때문에 비싸요. 가격이 그때 저희가 작년 이 11월에 했던 게 548만원 네. 548만원 할인가 기준으로 548만원인데 네. 요게 이제 68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63을 해볼 겁니다. 63 네. 이번에 수입 한 대 된 건데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네, 진짜 예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색상이 뭐 워낙에 이제 뭐 란도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색상이죠. 이게 네. 네. 트리톤 썬버스트를 깍그 위에다 그렇죠. 피에스타 레드를 입혀 다시 깠네요. 근데 전 이거 보니까 게리모어 생각나네요. 게리모어 게리모어가 너무 이거를 오래 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색상이 정말 예뻐요. 투톤 썬버스트 투톤 썬버스트 뭐, 트리톤 썬버스트 플러스 네, 피에스타 레드 레일리 캐비리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시리얼 넘버 R96639 모델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지난번 오. 것도 모델 비쌌다고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게 더 비쌉니다. 6169,000원. 이게 할인 적용된 가격이에요. 안 했으면 얼마예요? 네? 안 했으면요. 네. 771만 1,500원. 이야. 600만 원요? 616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비싼데요. 정말 뭐, 비싸요. 뭐 이거 MBS인가요, 이거? 야, 근데 뭐 거의 사실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란도 모델. 뭐 MBS 느낌으로 치는 거죠. 여기 뭐 이상해 써 있어요. 어, 그러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이상해. 위
위드 트레모 뭐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써 있고. 아, 무슨 약간 최공 네. 스타일이네요. 무슨 저기 펜 머시갱이 뭐 네, 엄청 많이 써 있네요. 뭐 많이 써 있네요. 네, 뭔가 이게 뭐야? 가격인가? 274만 1164 1146원. 296만.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최고 점수 아닌가요? 이걸 아니, 이거 뭐 너무 가격 같이 생겼는 네. 건가? 뭐지? 저 숫자가 의미가 뭐예요? 뒤에 그 우리 이거 태권 부위 마크에도 뭐 잔뜩 써 있네요. 네. 여기 네. 뭐 아. 저기 거시기 저 써 있죠. 30th anniversary 시그네처 뭐 여보. 네, 그렇습니다. 뭔가 텍스트가 풍부한 그런 기타. 네, 텍스트가 텍스트가 네, 스펙 살펴볼게요. 네. 98.5cm 전장에 무게는 3.5kg, 두께는 43+2mm, 12플랫 뒤뜰은 77mm. 오. 바디는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그리고 넥은 모던 커스텀 C쉐입 넥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너트는 본넛의 42mm.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이게 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깐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아니고 뒤나 앞에 보시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7.25인치 183mm 지팡공률로 굉장히 볼록한 느낌으로 예상이 됐으나 아? 막상 연주를 해보면 생각보다 편편한 느낌에 네. 저는 1자인 줄 알았어요. 네. 9.5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 7.25. 네. 이 프렛이 내로우 점퍼 프렛이라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 느낌이 좀 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뭐 648mm 네.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픽업은 커스텀샵 FAT FET 50 싱글 코일 픽업 으흠.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과 투톤 그리고 5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그리고 6 세들 빈티지 스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그러면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샌더 클랜톤이고요. 김은총의 네, 매크로가 시작됩니다. 네. 네. 4단. 4단. 3단 아 루프 스테이션 오 네, 인공지능 5단 오 깔깔하네요 소리 마샬 마샬 네, 마샬입니다 네 다시 5단부터 5단 뭔데 거의 뭐 앞에 건 컴퓨터 키고 컴퓨터 끄는 소리 아니야? 네, 2단. 어, 해프터 확 티나죠? 5단. 소리가 정말 깨끗하게 확 밀고 나오네요. 네. 좋은 기타 소리가 정말 납니다. 샌더의 샌더 레드박스. 레드박스. 본능을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네. 굿! 아, 마샬 게인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시원시원하네요. 역시 이제 란도 모델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성향치고 이렇게 게인도 쫙쫙 잘 뻗고 그리고 클린톤도 굉장히 명료하고 그러니까 정말 귓전에다가 빡빡 꽂아주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주 일품이죠. 그리고 이게 뭐 윤총 씨한테 이제 직접 쳐보신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게 63과 68의 어떤 연주감이라든가 그 톤에서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오늘 느낀 거는 68은 좀 더 그 아무래도 그 상징적인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락킹하고 68이 더 락킹하다. 네, 그리고 좀 더 팬더 닿았다면 얘는 너무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너무 세션 기타 스타일로 네, 너무 정리됐다. 너무 팬도 안 같아요. 이거는 너무 그렇군요. 깔끔하고 네. 뭐 일단은 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뭔가 좀 더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가 탁 커치되고 뭐 아니면 혹은 뭐 좀 더 뭐 좀 더 좀 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마이클 좀 넘치진 란도, 않는 마이클 란도 스타일의 기타를 만약에 탐 앤더슨에서 만들었다면 약간 이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할 그런 수도 느낌?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네네. 팬더의 기본적인 매력에서 좀 정리정돈이 68보다 좀 더 된 성향이 있다. 그렇게 마치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 존 메이어 시그니처 처음 쳤을 때 느낌. 그런 맞다. 이거 팬더 맞아? 그죠. 맞아요.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팬더의 세계관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까지 좀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성향까지 좀 많이 넓어졌다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겠는데 68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그런 좀 야생스러운 맛이 조금 덜하고 하지만 정리정돈된 깔끔함에서 오는 그런 아까 딱 들어보셨지만 매크로 딱 했을 때 야 이거 톤 밸런스 기가 막히다 기가 막... 이런 느낌 드는 심지어 넥감도 마찬가지로 넥감도 너무 그렇습니다. 딱 일자 같은 좀 더 스튜디오 성향이 강한 63 네. 란도 란도 보통 이제 보면은 란도 야외 그 공연 세션 버전 68이 요건 란도 인도, 이제 네. 인더하우스 네, 인더. 스튜디오 세션 네 그렇습니다. 퇴사자 인더하우스 네 그렇죠 거야. 그렇죠 란도 인더하우스 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네. 란도 스타일의 또 반주의 네 멋진 인더하우스 인더하우스 네, 인더하우스 스타일로 듣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네, 은총 씨의 멋진 연주. 이펙트 빨도 좋네요. 푸룩짭짭. 네, 이펙트 빨이 참 좋아. 기타. 은총 씨가 이거를 이제 셋업해서 가지고 다니는 이 보드의 이런 성향들을 고스란히 잘 빨아먹어주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연주였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란도 모델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점수가 이게 가격 때문에 저희가 네, 최고점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600만 원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아까 게리무어 좀 다녔었잖아요. 그 게리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게리란도 예. 알겠습니다. 네. 제 한 주평 드려서 팬다 아니다 팬다다. 팬다다?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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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팬다라고 하면 너무 약간 또 일본 느낌의 그런 아 근데 오히려 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 기타 톤들이 되게 깔끔하잖아요. 아, 그래서 아, 오히려 네, 메이드 인 재팬 같은 이게 USA 느낌은 아닌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팬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드렸던 걸로 마무리할게요. 란도 인 더 하우스 란도 인 더 하우스 란도 인 더 하우스 좋네요. 네. 아, 좀 야성미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네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119만 616 너무 있잖아. 비싸다. 점수 몇 되면? 짜잔 8.0, 7.0, 8.5. 어, 네 오히려 네. 은총 씨가 점수가 굉장히 짜게 나왔고요. 네네. 저는 그 아까 매크로 돌렸을 때 그런 성향이 네. 저는 되게 마음에 스튜디오적인 성향에서 좀 점수를 드려서 네. 계속해서 점수를 좀 유지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란도 지금 6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리뷰어들의 점수 편차가 팍팍 튀기 시작했어요.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 차이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68이나 63이나 뭐 란도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팬더에서 조금 더 팬더의 그런 야생적인 성향들을 좀 더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톤들의 레인지를 좀 더 넓혀준 그런 기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생긴 건 삭막하게 생겼는데 네. 생긴 거는 진짜 무슨 거의 무슨 이따가 나온 것 중에 제일
무성막하죠. 네, 맞아요. 마이클 진짜. 갤러건데 이거. 맞아. 거의 갤러거. 마이클 갤러거. 마이클 란도가 갤러거한테 약간 로리 갤러거한테 좀 한 1년만 쓰다 갔다 줘. 이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운드는 완전히 깨끗하고. 바닥에 던졌죠, 뭐 거의. 예, 거의 뭐 이러고 끌고 다니거든요. 예비군들이 거의 총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는 느낌인데. 근데 멋지긴 엄청 멋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게 팬더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냐에서 약간 오는 그렇죠. 그게 네.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간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케어하시느냐에 따라서 63 모델은 정말 좋은 스튜디오 기타가 될 수도 있고요. 아, 네. 여러분들한테 되게 약간 애매한 팬더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좋은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은총 씨와 함께 굉장히 예쁜 기타를 아, 또 리뷰를 네. 해볼 네. 예정입니다. 엄청 네. 아주 충격적인 컬러. 네. 뭔가 약간 야, 이 기타 이 컬러를 이런 느낌이 좀 여러분들 네, 그렇죠. 드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진짜 기분 좀 정신 좀 없는 거 어마어마하네.